오늘이 올해 여기서 하는 마지막 강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월요일은 쉬고 그 다음에 12월 24일 날은 저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24일은 프레젠터에서 오후 2시에 24일 지난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프레젠터 20층에서 하고 이제 그걸로 끝이죠. 그 다음에 다음 저 1월은 겨울 방학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7일 날 만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2월 7일 날. 그리고 내일은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원래 강좌가 20층에 있었습니다. 프레스센터 20층. 내일 오후 2시 우리 민병돈 장관님도 나오실 예정으로 보겠습니다. 요새 무슨 이런 행사가 많고 또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화가 난 애국 진영에서 광고도 많이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행사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조직이 활성화된다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일단 많이 모이고 뭘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다음 1월은 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워크 장군 이야기인데 그 전에 우선 요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이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휴전 중이니까 전시 중인 나라죠. 아직도 이 평화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전 중이니까 전시 중이고 수시로 도발이 있습니다. 전시 중인 나라에서 이적 세력이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적과 싸우는 국군을 공격하고 있어요. 한국 상황이 전시하의 나라에서 이적 세력이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국군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정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이죠. 또 이 이적 세력이 언론기관 그리고 각종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또 사울은 국군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 최고사령관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제지를 하지 않아요. 한나라당은 그것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중도고 한나라당의 웰빙이죠. 웰빙.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국가의 운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요. 동시에 국민의 안전이 위태롭게 됐습니다. 요 상황이 지금 남쪽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적 세력이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정권을 잡고 국회에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누구를 주로 공격을 하느냐. 국군을 공격하고 있어요. 적과 싸우는 국군을 공격한다. 그리고 다른 또 이적 세력들은 언론, 단체로 막 들어가서 이 또한 국군을 공격하는데 합세를 한다. 그런데 공격당하는 국군의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은 그런 일을 없던 것처럼 모른 척하고 대결을 회피한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이러니까 전시하에서 국군의 힘이 약화되었다.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을 당하고 연평도 도발을 당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지난 3년 동안 4차례의 도발에 의해서 50명 이상이 죽었다. 이게 결산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을 보호해줘야 될 국군과 대통령과 여당이 싸우지 않는다. 이적 세력을 보고도 싸우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한다. 왜 싸우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들, 애국세력하고는 멀리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말하자면 구국의 결단을 해야 될, 우리 국민들이 구국의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다. 구국의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명박 한나라당을 세게 비판을 하고 좌익과 싸우고 그리고 대체 우리가 입맛에 맞는 대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아주 기로에 서 있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요 현주소를 막 쉽게 요약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적과 싸우는데 적의 편을 드는 세력이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한때는 대통령도 되고 국군을 지금도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도 안 망한 게 이상하죠. 그래도 안 망한 게 이게 이상합니다. 이런 말은 반드시 망해야 돼요. 이 안 망한 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왜 안 망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도 왜 안 망했을까요? 이거 망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설명대로 하면 딱 막 그 길로 안 망했어요.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한미동맹. 그래서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고 반역적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도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안 망한다는 이런 의타심이 이렇게 됐다. 한미동맹이 생명줄이고 해서 매우 고마운 거지만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안보 무임승차를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망가져 버렸다. 국민들과 정치인들과 국가와 국군이 정신적으로 망가져 버렸어요. 안보 무임승차의 대가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안보를 미국에 무임승차한 그 대가를 뭘로 치르고 있느냐. 대통령부터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해서 경제 제1주의를 천명을 했는데 안보는 제2, 제3 정도의 공약상으로라도 나와야 되는데 안보란 안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 4월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만든 선거 홍보물에 안보란 말의 안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시하의 국가에서 집권 세력이 안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기피한다. 무슨 더러운 물건인 것처럼. 안보를 더러운 물건이다. 아니면 수치스러운 것이다. 안보를 논하는 것은 이거 수치스러운 것이다. 부끄러운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오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자세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나라는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망했느냐? 그것도 미국 때문에 안 망했다. 근데 뭐가 망했느냐? 정신이 망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신, 여당의 정신, 우리 한국 사회의 지도층의 정신이 망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 보통 국민들이 건강해요. 그 보통 국민들의 건강한 정신과 한미동맹 때문에 안 망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국방 그 개혁을 추진하는 자문기구에서 대통령한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 군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반환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에 한나라당이 24개월로 반환하는 거 반대한다는 성명령이 나왔어요. 반대한다. 입한국에 바로 반대한다고 나왔어요. 아니 24개월이 얼마나 짧습니까? 과거에 다 3년 안 했습니까? 3년. 저는 공군에 들어가서 3년 김신조 내려오는 바람 4개월 늘어가지고 3년 4개월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10년을 합니다. 10년. 10년 하는 군인들이 총을 얼마나 잘 다루고 있습니까? 무기를 얼마나 잘 다루고 있습니까? 지금 2년도 하지 않고 이것도 더 줄이라고 하는 이 여당, 그것도 연평도 해서 한 번 얻어맞고 나서도 그런 식으로 정신을 못 차린 이 여당, 대한민국은 망해야 될 나라다. 근데 왜 안 망하느냐?
정신적으로 이미 망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요새 또 이렇게 되니까 말을 화끈하게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대통령부터 말로, 특히 새로 국방장관 말을 화끈하게 해요. 근데 행동은 아주 미미하게 합니다.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풍선 안 보내고 있고, 휴전선에서 방송 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겁니다. 그거는 비행기로 북한을 때리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서, 그걸 안 하면서 말로만 단호하게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그걸 누가 믿습니까? 더구나 국방장관, 사람이 물론 달라질 수 있겠지만, 노무현 정권 때 합참의장을 했다면은 한미연합사 해체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좌파정권 반국가적, 반헌법적 이적행위를 줄기차게 한 그 노무현 정권 밑에서 부역했다는 거죠. 부역한 사람이죠. 부역한 사람이죠. 그 부역한 사람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사표도 안 던지고 노무현 정권한테 한마디도 반대 안 했다가 세상이 달라지니까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 강한 다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행동은 아직도 풍선 못 보낸다. 전파도 못 보낸다. 그런데 비행기로 어떻게 떠지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을, 이제 말이 너무 화려하다. 군인이 말로 전쟁할 것 같으면 뭐 백전백승이죠. 말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군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군대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이렇게 보면서 그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와대, 그런 대통령, 그런 여당, 민주당, 민노당은 그 뭐 논외고 그 물결이, 그 분위기가 군대 안에도 들어가서 군대도 민간 부분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군 안에서 장성들 진급하고 이럴 때 여러 가지 그 평가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대요. 국회와 언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하자면 접근성이 좋으냐.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군과 국회를 상대로 얼마나 로비를 잘하느냐 하는 것도 인사 고과 중에 하나 들어갔답니다. 아니 군대가 국회의원들 앞에 가서 기자들 앞에 가서 소리 비비고 하는 게 군대입니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국회 무슨 회의를 하면은 왜 국방장관이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냐고요. 저자세로 왜 나옵니까? 정복을 입은 군인이 국회의원 앞에서 말도 아닌 그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적 행동을 그냥 반복듯이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앞에서 쩔쩔매는 걸 보면은 그 부하들이 그 지휘관을 존경을 하겠습니까?